평소에 혼자 밥 먹을 때 이렇게 먹나 봐요? 그게 아니라 어제 밥도 못 먹고 진이 찾아다니느라고 기운이 딸려서. 우리 아침 먹었는데. 아, 아침 먹었구나. 이런 모습 정 떨어지죠. 아닙니다. 새로워요. 신선합니다. 맛있다. 아이,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아, 밥도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어요? 예. 진짜 꿀맛이네요, 꿀맛. 5, 4, 3, 2, 1.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 님은 외근 안 가면 점심 시간만 기다리는 분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저 이 팀장님, 저랑 점심 같이 드시죠. 제가 쏠게요. 오, 짠돌이 소대리님이 웬일? 식사들 안 하세요? 부부장님, 저 점심 좀 사주세요. 인예씨, 점심 먹죠?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와, 사귄다고 발표하더니 우리 본부장님 완전 거침없이 사내연애 하시네요? 사내연애는 무슨? 얼마 안 가면 깨지기 뻔한데. 아니, 팀장님, 저랑 식사? 아, 됐다고요! 어? 형주야. 아, 형. 친한 형인데 점심 같이 먹자고 불렀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궁금하다고 해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뵌 것 같은... 예 씨, 재윤 선배 결혼식 축하 부른 형이에요. 네? 형, 이쪽은 윤예 씨, 윤상은 형수님 동생. 상은이 동생? 우리 언니 아세요? 그만 놀라고 식사하러 가죠. 형, 시간 없어서 구내 식당에서 먹어야 하는데 괜찮지? 어, 그럼. 아우, 한 줄로 다녀요. 복도가 자기들 건가? 아니, 이게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늘 화나 있어. 늘? 이제는 팀장, 일부러 발 걸었죠? 어머, 제가 왜 일부러 발을 걸어요? 윤현 씨, 업해요. 의문식 합시다. 아니요, 저 걸어갈 수 있어요. 말 들어요. 형, 미안. 식사하고 있다 내 방으로 와. 어, 그래. 뭘 봐요? 가서 식사하세요. 아니, 윤예 씨는 하필 내가 기지개 킬 때 지나가서 넘어지나? 사람이 너무 산만해. 안 그래요? 아니, 뭐 윤예 씨가 뭐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또 있기는 있죠. 밥 먹
것도 없네. 일부러 다리 걸었던 오해나 받고. 괜찮아요? 아우, 왜 하필 제가 기지개 켤 때. 좀 산만하신가 보다. 뭐라고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업이세요? 아, 됐어요! 일부러 그랬죠?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요? 아, 일부러 다리 걸었다 오해나 사고. 밥맛 떨어지네. 뭐 저런... 아! 아, 의무실에서 괜찮다는데 뭘 그렇게 봐요? 이따 쑤시고 아플 수도 있다고요. 아, 아. 봐요. 괜찮아요. 어부봐요. 개발실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다고요, 글쎄. 업했을 때 기분 좋았으면서 귀에 여러 번 오는 거 아닙니다. 이때다 하고 실컷 업해봐요. 아, 이때다. 기분 이상해요. 다 커서 누군가한테 업히니까. 우짜. 이렇게 윤유연 씨 업고 지구 끝까지 가고 싶다. 어, 아 죄송. 하던 거 마저 하세요.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했어요. 마세요. 아, 뛰지 마요. 그 넘어져. 아, 왜? 연애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망가져야 진짜 연애야. 사람 좋아하는데 체면이 어딨어? 형은 눈치도 없이 그때 들어와서. 민영주, 졌다 졌어. 아, 됐습니다. 아니야, 지금 한참 손님 몰려올 시간인데 왜 아침부터 여기 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집에는 화영이 있고 내가 어딜 가. 병숙이 형만 지섭이 회사 가서 왜 이렇게 안 와. 지금 밖에 나간 김에 오늘은 식재소장 들렸다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손님들도 오기 전에 막 나가든지. 아, 예,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아, 가만, 잠깐만. 아, 아니야,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니야, 얘기 나십시오. 아, 화영이한테 집 뺏기고 밖에 나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 예, 예. 아, 뭐, 좀, 예, 예. 족발 될 줄 알았어. 아, 예. 영수이가 코너에 몰리고 있어. 이제 거의 일 마무리돼. 조금만 기다려. 같이 해외로 뜨자. 정말 저랑 같이 떠나실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날 사람 취급 안 하는 마누라고 살 이유가 없지. 그동안 내 옆에서 고생 많이 했어. 전 원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따름이에요. 넌 내 말을 잘 들어서 좋아. 아유, 깜짝이야. 정관, 나가봐. 네. 마두수, 너 또 부인 들고 쟤랑 바람 피니? 사생활이야, 신경 꺼. 쟤도 나처럼 망가뜨리려고? 옛날 일이야, 그만 잊어. 우리 동업자잖아, 지금은. 약 줘. 저번에 줬던 신경안정제 떨어졌어. 벌써? 잘 안 드는 것 같아. 더 센 걸로 줘. 진료 기록은 남기지 말고. 알았어. 너, 이 약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약이나 달라고. 아, 여기, 여기 있어. 이진섭이 내 뒤를 캐고 있어. 그럼 빨리 마무리해. 부동산이면 채권 주시. 덩어리가 커서 시간이 더 필요해. 대충 마무리하고 떠나자, 같이. 마두수, 넌 네가 할 길 가. 조영수, 결국 넌 나랑 떠나게 될걸? 미친.
조영숙, 그 약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사람이면 신기하다. 네가 상은이 동생이랑 사귀다니. 집에서 알아? 아직. 곧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릴 거야. 어머니가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윤예 씨 조건 때문에 처음엔 꺼리시겠지만 곧 인정하실 거야.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실 거야. 늘 자신만만 돌직구 직진. 민영주답다. 괜찮아요? 아, 왜 하필 제가 기지개 켤 때. 좀 산만하신가 보다. 망신, 망신. 그 인간 때문에 옷도 다 버리고. 아, 재수없어. 네? 본부장님. 아, 지금요? 네. 인연 씨, 저 지금 본부장님 보자시네요? 윤예은은 형주 오빠 만나러 간다는데 신경도 안 쓰이나? 나 그만 갈게. 그래요. 또 보네요. 재수없는데 두 번이나 연장으로. 그러게요. 저기요. 지금 어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 다리가 이뻐도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 스타킹 올이 나가서요. 그럼 저기요. 아, 또 뭐요? 저지? 밥풀 묻었어요. 이슬한 팀장, 안 들어오고 뭐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거니 앉을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이 팀장이 제출한 샴푸 분석 데이터가 허술하더군요, 많이. 허술할 리가 없는데. 팀장 스카우트할 때 제출한 성분 분석표는 정교했는데 갈수록 엉망이 되는 이유는 뭐죠? 글쎄요. 이걸 한번 성분 분석해서 제출하세요. 이 팀장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저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나가세요. 아,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본부장님 아시는 분이 저한테 발을 걸어서 제가 넘어졌거든요? 제가 나가죠. 와, 민영주 진짜 한결같이 재수없다. 아. 오늘 점심 때 밥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자고요. 맛있는 거랑 뭐가 맛있을까나. 잠깐만요. 네, 엄마. 오늘 저녁은 여자친구랑 먹어야 하니 먼저 드세요. 어머니세요? 어머, 너 여자친구 생겼어? 야, 형주야, 축하한다. 너무 궁금하다. 누군지 엄마한테 소개 안 시켜줄 거야? 소개시켜드려야지, 물론. 형주야, 그러지 말고 오늘 집에 데려와라. 같이 밥 먹자. 오늘? 인사시켜달라고?